안녕하세요. 바이오 스펙트럼 제품 개발부 주임 연구원 유지선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바이오 스펙트럼 신제품 바이오 동백과 바이오 시어에 대해 소개해드렸었는데요. 모두 확인해보셨나요? 아직 못 보신 분이 있다면 위에 링크 클릭하셔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제품으로 천연 오일 듬뿍 담은 마스크팩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바이오 동백과 바이오 시어를 사용해서 마스크팩을 만든다면 우윳빛색의 마스크팩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겨울과 곧 다가오는 환절기의 건조함을 극복하기 위한 마스크팩을 만들어 다같이 가보실까요? 고고! 우선 마스크팩을 만들어 보기 전에 마스크팩에 사용될 오늘의 메인 원료 바이오 동백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될 메인 원료 바이오 동백은 제주산 토종 동백 오일 30%가 함유된 제품인데요. 시어 버터가 함유된 바이오 시어도 있지만 2022년 뜨겁게 떠오르고 있는 원물 동백과 관련된 제품 바이오 동백을 선택해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바이오 동백은 바이오 스펙트럼의 OTF 기술과 그린 설펙턴트인 폴리그리세린 에스터류의 계면활성제를 사용하여 동백 오일이 특별한 공정 없이 물의 함량이 많은 제형에도 유화가 잘 되도록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그러면 추가로 계면활성제를 넣지 않고도 동백 오일과 물이 잘 섞이는지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품 만들면 되는데? 그럼 이제 그걸 가져와야죠. 아직 물을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가려서. 오늘 만드는 마스크팩은 가온 과정 없이도 유상과 수상을 블렌딩할 수 있기 때문에 만드는 과정이 간단할 것 같습니다. 상온에서 A상에 B상의 원료들을 차례대로 넣어줄 건데요. 첫 번째로 동백 오일이 30% 함유된 바이오 동백 5%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백 오일이 30% 함유된 바이오 동백 5%를 넣어주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제주산 토종 동백 오일 1.5%가 들어가게 됩니다. 바이오 동백을 넣어줬을 때 빠르게 혼합된 거 보이셨나요? 그리고 동백꽃 추출물이 들어간 레드 스노우 2%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연 보존제 군데닉스는 건장 함량 농도인 1%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하시는 향을 넣어주면 됩니다. 앰플이 흘러내리면 마스크팩을 붙일 때 불편할 수 있으니 점도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글리세린에 셀룰로스건과 잔탄검을 넣어 분산시켜준 뒤에 시상을 넣어준 후에 교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형 얼굴을 꺼내주세요. 이렇게 마스크팩이 완성되었는데요. 완성된 앰플을 시트에 흡수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카락 꿈에 나올 것 같아. 이렇게 만들어진 마스크팩을 저희 바이오 스펙트럼 대신순이 얼굴에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 눈 부셔. 머리를 좀 정돈시켜준 후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쁘게 만들어줘. 오, 머리카락 진짜 꿈에 나올 것 같아. 이 가식쟁이. 잘 보이시나요? 얼굴이 매우 작네요. 어머, 얘가 당연한 소리. 우리 대신순이 얼굴이 촉촉해질 예정이에요. 촉촉해. 네, 이렇게 바이오 스펙트럼 대신순이의 얼굴에 마스크팩을 붙여봤는데요. 10분 후에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분이 지났으니 대신순이 얼굴에서 마스크팩을 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조심히 떼. 피부가 너무 촉촉해. 살살 때려. 흡수시켜줍니다. 피부가 촉촉해진 것 같네요. 소개팅 시켜줘. 오늘은 바이오 동백을 사용해서 유수분 밸런스를 맞춘
마스크팩을 만들어 봤는데요. 모두 즐겁게 봐주셨나요? 바이오 동백에 쓰인 동백오일은 청정지역 제주에서 자란 동백나무 씨앗에서 얻어온 100% 제주산 동백오일로 각종 유용한 성분을 최대한 함유하기 위해 저온 압착 방법으로 추출하였습니다. 비정제 동백오일은 제조 과정에서 유해성분들의 손실 없이 오일의 일반적인 효능 이외에도 주름 개선, 자극 완화, 상처 치유와 같은 효능도 보유하고 있다고 하니 저희 쇼핑몰에서 샘플 받아보셔서 한번 만들어보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스크팩 이외에도 농도를 낮춰 토너와 에센스에도 적용이 가능하니 많은 사용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 다음에 봐.